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얼굴도 이쁘고 또 복상해. 섹시한 사주. 또 공부도 별 많지 병고 같고 내가 봤을 때는 또 집안도 재력도 있을 만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허탈하지. 되게 마음의 중심이 없다 그래야 될까? 마음이 허공에 떠있다 그래야 될까? 마음이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내 마음을 찾는다 그래야 될까? 딱 그 마음, 딱 내 가정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못한 딱 그 마음. 응? 대답을 해요.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많이 그래요. 결혼은 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다 좋아. 사주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정말 다 좋은데 뭐가 좀 하나 안 좋게 들어오냐면 부모의 약간 꼭두각시라고 해야지. 부모의 꼭두각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나 봐.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펼칠지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고 돈은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부자의 자식은 부잣집의 자식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한자락의 마음은 잡지를 못하고 산다.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지금 마음이 그런다고 본인 마음이 돈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허탈해 있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해. 그냥 저 사람이 전 보러 왔을까. 처음에는 그랬거든. 입구에 있을 때만 해도. 네. 근데 어떻게 여자로서 이렇게 애로울 수가 없다 그래야 되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늘에 딱 매달려져 있는 끈에 하늘에서 끈이 내려왔어. 끈에 내가 딱 매달려져 있는 느낌. 그래서 바람 불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뭐라 그러지? 슬프지도 않고 그다고 기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딨다 둘지를 모르는 딱 지금 그 마음이야.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언니 사랑 갖고 오니까 너무 있잖아. 뭔 말이야 이거? 이게 뭔 말이야? 언니 사랑 갖고 장난쳐요? 아니요. 언니 사랑 갖고 장난친다는데? 언니 사랑하고 장난친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 그냥 우습게 듣지 마라. 예? 내년 1월, 2월, 3월, 4월 안에 언니 간질수 이빨 끼어있어 지금. 지금도 끼어있어. 그러나 내년 1월, 2월, 3월, 4월 그때는 내가 분명히 걔 망신에 간질수가 있어. 어? 악 아니야. 어? 왜요? 왜? 또라이잖아. 또라이잖아. 제가요? 아닌데요? 아니라고? 뭐 본인 또라이 아니면 아닌가 보지 뭐. 그치? 본인 또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가 보지. 근데 내가 말을 할게. 순간 차를 들였는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부유한 집에 자식이라고. 그쵸? 남편도 부유한 집의 자식이고 언니도 부유한 집의 자식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를 못한 것 같아. 부모의 강요적인 결혼이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이 마음이구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아까 하늘에 밧줄 내려서 묶여져 있는 마음 같다. 재미나고는 하나도 못 느끼겠다. 왜?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뭐 부모가 시킨 대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를 했고 뭘 하라고 하면 다 했어. 근데 결혼만큼은 너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너무 아니었다. 내 마음에 드는 남자는 아니었다고 자꾸 그래. 그리고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나 봐. 그러나 그 사람은 조금 여건에 안 맞았던 것 같아. 그쵸?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은 기다는 소리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는 사람하고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라 그래야 되지? 이 스트레스에 나의 마음이 화라 그래야 되잖아. 화를 풀 데가 없으니 지금 언니 하는 행동이
차를 두고, 언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어? 지금 무슨, 심각하네, 지금. 완전히 또라이 짓 하고 다니잖아. 언니 직장 안 다니잖아. 그치? 네. 근데 왜 아침에 출근한 척 해? 응?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한 척 해? 어? 그게 보이세요? 보이니까 말아, 지금 안 보이니까 말았냐? 정신 차려! 그냥 있잖아! 본인 남편이 싫으면 싫다고 이혼하고 끝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전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에, 버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스킨십이라 그래야 되잖아. 난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딱 그 짓 하고 다니네, 지금. 맞지? 왜 내 가슴을, 살포시 모르는 사람한테 비벼. 어?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내 몸을 지하철 이렇게 막 사람이 많으면 막 이렇게 밀리잖아. 그럴 때 내가 넘어진 척 하면서 왜 남자 품에 자꾸 안겨? 어? 왜 그래? 그 사람은 처음에 어? 그냥 차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당신 손까지 오고 가고 있어 지금. 이게 뭐야? 스킨십을 넘어서 이거 잘못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어. 어? 아, 말하라고! 말을 안 해! 맞아요. 어? 맞지?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라이야? 어, 나 그 기분은 알겠어. 충분히 알겠는데. 알겠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그냥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잖아. 그리고 결혼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 마음 하나는 내 부모한테 주장한 권리는 있잖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얘기 아니잖아. 얘기 때나 내 부모 말씀 다 듣고 그랬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아니잖아. 억지로 사는 건 아니라고 봐. 지금 내가 그걸 억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냐. 어머. 사람 많은 전철에서 내 몸을 빌면서 피네? 푸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남편하고는 성관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차라리 호빠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많은 데에서 내가 그냥 응? 보이지 않게 내 몸을 던지는 거야 지금. 맞죠? 아, 네. 왜 그래?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방면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또라이 거 그만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아까 말했지? 이거 늦어서 빠르면 11월, 12월 1, 2, 3, 4 당신 구속 갑니다. 아, 중단해. 어? 네. 그리고 왜 점을 보라서 말 한마디를 안고 있어? 어? 아, 말하라고. 이혼수는 어때요? 차라리 이혼하라고. 이혼수가 있으니까 이런 짓 그만하시고 이혼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정착하시란 말을 하는 거야. 왜 말을 돌려 씨. 그렇게 하면 저 괜찮아질까요? 다시. 어. 괜찮아져. 지금 하프리를 지금 전철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스킨십을 있잖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은근히 남자 이렇게 만지고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어?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은근히 사료가 자빠졌네. 아니 긴 것만 말하라고. 대답을 안 하자고. 이혼해야 되겠네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소리는 맞다는 소리네. 그따구로 인생 살지 마. 어? 아무리 내가 어? 그 부모한테 화 뭐 난다고 할지라도 뭐 신랑한테 화 난다고 할지라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잖아. 현대판이야. 그렇지? 그 정도는 내 부모한테 떳떳하게 뭐 돈 때문에 당신이 신랑을 못 갈라서 아니면 부모 재산 때문에 못 갈라서 안 되면 그만이고 안 그래? 명품 옷도 안 입으면 되는 거고 명품 가방 안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농사를 짓더라도 응?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잖아 솔직히. 네.
어? 근데 지금 돈에다 같아. 미친년 산발해가지고. 어? 뭐 하는 짓이야? 전철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가 진짜 걸려. 이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혼하세요. 알았어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애기 없는 걸로 보여요. 네, 애기 없어요. 애기 없죠? 네. 애기 없을 때 하세요. 애기 있을 때, 발도 애기 요즘에 애기 있어도 이혼하지 마. 그래도 애기한테 상처가 되잖아. 차라리 없을 때.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냥. 이혼 도장 찍으시고. 그런지 그만해요. 네. 알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